안녕하세요. 리뷰빌 TV의 푸드 안테나 비디오 찍는 아저씨 비디오입니다. 오늘 리뷰할 거는요, 피자 헛에서 나온 놀라운 맛을 즐거운 가격으로 즐길 수 있는 모든 프리미엄 피자, 새로 나온 뉴 크런치 치즈 스테이크입니다. 감자 무스, 고구마 무스, 그다음 모짜렐라 치즈 뭐 이런 걸로 해서 부들부들 바삭, 부드러운 거 바삭함을 한 판에 집어넣은 피자 헛의 크런치 치즈 스테이크입니다. 새로 나온 거예요. 모든 피자 프리미엄 40% 방문, 배달 레스토랑 30% 할인해 줄 수 있는 거세요. 가서 직접 사가지고 왔습니다. 왜 그러면 저렴하게 먹으면 더 좋잖아요. 예, 어차피 지나오는 길에 보이길래 하나 맛보기 위해서 하나 구매한 크런치 치즈 스테이크. 즙이 가득 들어있대요. 육즙이 뭐 폭발할 정도로 많이 있다고 하고요. 예, 뭐 그렇습니다. 자, 그럼 한번 열어볼까요? 자, 어떻게 들어있나. 짠! 우와, 무슨 뭐 꽃이 하나 이렇게 핀 것처럼 아주 그냥 큼직큼직큼직큼직하게 이렇게 들어있고요. 여기 보면은 뭐 햄버거라 그래야 돼. 이게 스테이크인가 봐요. 뭐 스테이크 그 고기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여튼 프리미엄 스테이크 피자라고 하네요. 그러면 요거 한번 이렇게 해서 한번 맛을 보도록 할게요. 여기 뭐 감자도 들어있고요. 뭐 여러가지들 뭐 이렇게 토핑도 돼 있고, 여기가 이제 바삭바삭한 뭐 크런치들이 이렇게 뿌려져 있는 것 같은데, 뭐 그렇게 많이 뭐 야 약간 뭐 이제 좀 먹기 아까울 정도로, 요즘에 이 피자 헛은 예, 좀 이렇게 모양을 좀 피자 모양이 아니라 자신만의 뭐 이제 꽃 같은 그런 조금 뭐 문양을 이렇게 하듯이 꽃처럼 이제 한 판에 그냥 핀 꽃처럼 피자를 만들고 있습니다. 예. 그래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는데 예, 약간 이게 부스러기들이 좀 보통 피자보다는 예, 좀 많이 그거 돼 있고요. 예, 한번 육즙이 얼마나 가득 들어있는지 한번 부들 바삭한 한번 크런치 치즈 스테이크 한번 맛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은 포켓식으로 이렇게 아주 도톰하게 아주 쫄깃쫄깃하게 이렇게 빵으로 돼 있고요. 이런 식으로 자, 오,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. 이런 식으로 오, 이거는 뭐죠? 이게 뭐 이렇게 고추인가? 이게 뭐 강낭콩인 것 같은데, 뭔지 모르겠어요. 뭐 콩 같은 거 들어있는 것 같은데. 그렇게 돼 있고요. 이렇게 보면은 뭐래 이게 육즙이 가득하나? 뭐 함박스테이크 같은 스테이크 고기가 이렇게 들어있는데, 자, 약간 향은 소스가 이렇게 데리야끼 소스 비슷한 그런 거 하고 같이 섞여 있고요. 뭐 치즈도 뭐 이렇게 듬뿍듬뿍 들어있긴 하네요. 근데 이제 아 요거 요 강낭콩인지 요거는 좀 향기가 그렇게 막 고추인지 뭔지 모르겠는데, 하여튼 맛이 조금 예 향이 그렇게 확 끌어당기는 향은 아닌 것 같아요. 이렇게 제가 한번 그러면 한 입 베어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 짭조름하고요. 짭조름한데 모르겠어요. 육즙이 뭐 가득 이렇게 들어있는 것처럼 뭐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느낌은 없는 것 같고요. 아직까지 자, 여기 한번 그 바삭바삭한 크런치 있는 부분 포켓으로 돼 있잖아요. 여기 한번 한 입 베어 물도록 하겠습니다. 모짜렐라 치즈 이렇게 들어있고요. 요거는 감자인 것 같아요. 좀 짭조름한 게 감자 같은 게 들어있고, 여기 좀 위에는 좀 뭐 바삭바삭하긴 한데, 피자헛의 특징이라 그러면은 아무래도 끝에까지 좀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뭐 그런 거죠. 요즘에는 이제 요런 게 조금 보편화되어 있는데, 뭐 이렇게 마지막까지, 옛날에 뭐 이렇게 빵 마지막에 이렇게 먹기 싫어지는데 여기에다 이제 고구마 무스하고 뭐 감자 무스를 이렇게, 여기는 뭐 반반을 이렇게 해놓은 것 같아요. 이쪽은 어디는 뭐 고구마 무스고 어쪽은 감자 무스인 것 같아요. 지금 제가 배워먹는 거는 고구마처럼 이렇게 달달한 맛은 아직 뭐 느껴지진 않네요. 한 조각부터 먹으니까 뭐 양파도 약간 씹히고 그러는데, 약간 짭조름하고 치즈의 고소함도 이렇게 잘 이렇게 피자에 원래 느낄 수 있는 그런 맛도 이렇게 좀 느껴지긴 하는데, 뭐 이렇게 딱 특별하다? 뭐 그런 특징적인 이런 맛은 없는 것 같아요. 여기 무슨 에멘탈 뭐 치즈가 들어있다고 그러는데, 에멘탈 치즈가 뭐 이렇게 많이 들어있는 것 같지는 않고 그냥 띄엄띄엄 뭐 좀 들어있는 것 같고요.
그 데리야끼 소스 비슷한 그 데미그라스 소스라고 하는 것 같아요. 데미그라스 소스. 아, 이렇게 육즙과 풍미를 가득하게 부드러운 치즈 스테이크로 이렇게 잘 녹여서 이렇게 만든, 녹아들게 만든 피자인 것 같은데, 뭐 육즙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. 뭐 그렇다고 바삭은 한데 부들부들, 그러니까 앞에는 좀 부들부들하고 뒤로 갈수록 좀 바삭한 그런 느낌의 피자가 아닌가. 마지막에 쫄깃쫄깃한 모짜렐라 치즈가 이렇게 씹히는 게 훨씬 더, 감자하고도 짭조름한 게 훨씬 더 감칠맛 있게 먹을 수 있는 것 같고요. 더 바삭바삭하면서 좋을 것 같은데, 뭐 많이 바삭바삭한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. 달달한 고구마 무스가 더 맛있는지는 한번 더 먹어봐야 되는데, 어떤 게 고구마 무스인지 지금 뭐 보이는 걸로는 잘 모르겠고, 고구마 무스는 아무래도 조금 더 달콤하니까 좀 단맛 좋아하시는 분들 하고는 조금 더 선호할 거고, 감자 무스 좋아하시는 분들은 훨씬 더 쫄깃쫄깃하고 모짜렐라 치즈가 이렇게 잘 그거 돼서 맛이 괜찮은 것 같아요. 한번 반대쪽으로. 아, 이게 고구마 무스인 것 같다, 이게. 자, 여기 노란 뭐가 있는 거 보니까 여기가 고구마 무스. 뭐 이렇게 토핑은 뭐 그런대로 이렇게 많이 많이 이렇게 좀 들어있어요. 뭐 스테이크 형식으로 해가지고. 근데 이렇게 고기를 좀 갈아서 이렇게 만든 함박 스테이크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. 그냥 통째 고기가 아니라 우리 그 뭐예요, 3분 요리 들어있는 그런 느낌의 좀 싼 느낌의 육질, 요런 질감을 갖고 있어가지고 좀 프리미엄하고는 좀 맞지 않는 그런 느낌의 고기 느낌이에요, 식감 자체가. 자, 그러면 한번 뒤에 한번 고구마 무스인지 한번 확인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요거는 고구마인 것 같아요. 약간 노래서 고구마도 맛있네요. 맛있고, 전반적으로 육즙, 바삭, 그냥 무난한 정도의 맛이고요. 여기서 풍기는 그 데미글라스 소스 있잖아요. 고기에 이렇게 뿌려진 고기 아주 요 치즈 토핑하고 잘 어울려서 그런대로 합격점을 줄 수 있는 그런 맛이긴 하네요. 조금 야채가 더 토핑이 됐으면 좋겠어. 그럼 훨씬 더 맛있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요. 아무래도 이 크런치가 막 뿌려져 있어서 좀 먹을 때 바삭한 맛은 있는데, 먹고 나면 좀 지저분해지는 게 조금 깔끔한 사람들한테는 좀 아쉬운 정도. 여러분들도 뭐 기회 되시면 피자, 여름이지만 뭐 신제품 나왔을 때 한 번 정도는 먹을 만한 그런 거고요. 뭐 이제 계속 롱런 하는 그런 맛은 아닌 것 같아요. 왜 그러냐면 다른 여타 브랜드에도 이런 느낌의 피자들이 있으니까, 뭐 그냥 그 정도의 맛인 거지 뭐 차별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맛은 아닌 것 같아요. 뒤에 포켓에 들어있는 빵만 너무 커네. 차라리 안에 토핑을 좀 더 그거 해야지. 피자는 너무 뒤에 신경을 너무 써서 피자의 본래 안에 좋아하시는 분들이 피자 이 토핑 양도 너무 적고 그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. 아무튼 예, 여러분들도 기회 되시면 한번 꼭 맛보시길 바라겠고요. 그럼 지금까지 리뷰빌TV 푸드 안테나의 이두진 아저씨 리뷰하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뒤에 빵이 너무 커. 꼼수가 아니길 바란다.